갑작스러운 폐업 소식 어느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닥쳐올 불행 모든 게이츠 직원 및 가족이 공분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힘없이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힘내 잘 다녀오세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 힘없는 모습에 그저 눈물만 빙 돌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나도 해줄 수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이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일상이 우리 남편에게는 더 이상 없는 걸까요? 우리보다 많이 가졌다고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해도 되는 걸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원리가 게이츠 경영자의 원리인가요? 대표자는 게이츠의 직원과 가족의 애절한 울부짐이 들리지 않는 걸까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선언해놓고 마음을 편하게 지내는지요? 회사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일방적인 폐업 이전에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가족들처럼 함께 20년 넘게 일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얘기 듣는 인간적인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을지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회사에 일한 시간이 더 많고 회사를 위해 평생을 다해온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게이츠 회사에 알바를 뛰었습니까? 동네 편의점 알바를 해도 사정이 이래도 이래서 저래서라고 얘기하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진 중에 누구 하나 사과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주십시오. 저희 가족들은 회사가 정상화되는 날까지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남편이 힘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정의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사와 싸우며 마음고생하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직원 모두들 뒤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내서 싸울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입니다. 힘입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